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안녕. 윤부트, 저 머리 붙였어요. 짜잔.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프로필 찍을 때 머리가 붙여져 있는 상태로 찍으면 더 뭔가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좀 비밀이지만 오프라인에서 율무들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율무들 만나면 사진 찍어주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머리 긴 상태로 율무들 보고 싶어가지고 뭐 겸사겸사 머리를 빠르게 붙이고 왔습니다. 일단 립을 알려줘야겠다. 립을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이거 유명하잖아요. 요거를 일단 한 톤 싹 깔아주고 오랜만에 요거 픽싱 틴트 1호 컬러 이렇게 두 개를 발라줬습니다. 오늘은 율무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내가 가지고 왔어. 바로 갓성비이면서 가성비 하울. 일단 목걸이부터 오늘 착장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도 가성비템 하울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예전에 저번 메이크업 영상 때 한번 잠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생각보다 손이 자주 가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배경이 좀 잘 보여야 하트가 보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마에다 대줄게요, 여러분들. 쌍 하트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데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고 이 하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길이 조절은 이 정도 가능하다. 제일 길게 찼을 때는 저한테 이 정도 떨어지고요. 제일 짧게 했을 때는 이 정도. 저는 살짝 늘어뜨려가지고 이 정도로 차주는 편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외모들? 이게 지금 내가 산 지는 2주가 넘었거든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막 녹슬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목걸이 나는 알러지 같은 거 좀 심하다 하는 율무들한테는 저는 추천 안 하고요. 저처럼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율무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면 차고 다닐만 하다. 그 다음 일단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랑 나시탑. 이 나시탑이 일단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에즈 이프 켈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내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태연님이 너무 귀여운 티셔츠에다가 가디건 딱 매치해가지고 입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티셔츠가.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시탑, 비스티의 나시탑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나시탑으로 구매를 했어요. 요 가운데 중앙에 있는 요 디자인, 요 패치가 이제 시그니처,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상징하는 이 나시탑이 이런 디자인도 그렇지만 디테일들이 좀 귀여운 나시탑이에요. 이렇게 리본이 있고 귀엽게 양쪽에 이렇게 리본? 그리고 여기 마감이 이렇게 레이스로 싹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러블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시탑은 그냥 단독으로 입거나 아까 제가 입은 가디건 같은 거 입어주거나 이런 셔츠들에다가 그냥 가볍게 안에 이너로 입어주기 너무 좋잖아, 편하게. 일단 핏이 너무 예뻐요. 입었을 때 살짝 늘어나거든요. 신축성이 있는 소재거든. 그리고 여기 부유방 같은 거 신경 쓰이잖아. 근데 부유방도 살짝 이렇게 싹 잡아주는 형태로 올라가는 나시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입어도 부담스럽거나 막 엄청 파인 느낌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 나는 좀 크롭한 기장 나시들 좋아한다 하는 율무들 추천하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원래는 화이트만 샀는데 블랙도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율무들 추천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브랜드 제품이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끈 조절이 가능해. 끈 조절이 안 되면 진짜 잘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입고 있었던 이 검정색 가디건, 이것도 같은 브랜드야, 율무들. 얘는 가격이 막 엄청 저렴하진 않아. 69,000원인데 들어봐요, 율무들. 솔직히 그냥 아무 무늬 없고 이런 느낌의 걸치는 가디건 뭐 에이블리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나도 많이 사서 입어봤지만 한 계절만 지나면 다음 연도에는 손이 잘 안 가. 저렴한 티가 좀 많이 난다던가? 근데 이 가디건은 디테일이랑 핏이 너무 예뻐. 이렇게 입었을 때 일단 소매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거 뭐야? 이렇게 당황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슝슝슝 올려주면 이 셔링 주름이 잡혀져 있는데 이 주름에 맞춰서 딱 맞는 기장이에요. 원래 기장대로 딱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에즈 이프 켈리 힙한 포인트죠,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손에다 살짝 이렇게 걸어주는 이런 센스. 일단 몸에 붙는 핏이에요. 기장감 살짝 크롭하게. 이 나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게 떨어지는 편. 내가 이 가디건을 왜 보여주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안쪽부터 시작해서 주름이 완전 잡혀져 있어요. 끝쪽까지 쫙. 그래서 전체적인 셔링이 샥 잡혀져 있는 그런 가디건인데 여기 옆쪽을 보면 옆쪽에도 이런 셔링 느낌? 여러분들 근데 잠깐만요. 지금 해가 너무 금방 떨어져가지고 밖에가 너무 노랗지 지금. 뭔가 집중이 안 되지? 나 잘 안 보이죠? 뒤에 내가 불을 한번 꺼보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저렇게 다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 이게 최선이야.
나는 이 가디건 핏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로 하나 똑같은 걸로 이렇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셔링이 다 잡혀져 있다는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파여져 있는 V넥의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옆쪽,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카일못인데 너무 노랗게 나오길래 카메라를 이거저거 막 눌러봤거든요? 근데 렌즈를 살짝 이렇게 푸르게 잡아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아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아? 그냥 이렇게 한번 오늘은 찍어볼게요. 이게 훨씬 낫다. 일단 이 블루 컬러로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입어볼 건데 이게 또 단추가 엄청 많아. 그래서 한번 풀고 한번 잠그기가 되게 힘들거든.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이제 안경 같은 거 살짝 이렇게 껴주고 머리 이렇게 높게 똥머리 같은 거 해줘도 예쁘겠다. 날씨가 또 따뜻해지니까 컬러감이 또 있는 그런 옷들 입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 왠지. 그래서 검정은 뭔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고 이 컬러는 또 내가 좋아하는 블루 컬러여가지고 구매를 했다. 그래서 저처럼 목이 뭔가 막혀있는 거 답답해서 못 입겠다 하는 유무들은 이렇게 내기 시원하게 파져있는 가디건, 핏 예쁜 가디건 원한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런 티셔츠를 하나 보여줄 건데 어깨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그리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포인트 주는 거예요. 딱 봐도 이렇게 길이가 좀 짧지? 사실 애기 옷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이즈가 따로 있진 않았어. 자, 이렇게 입는 옷인데 내가 지금 여기 안에 나시를 입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시 줄이고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면 나쁘지 않네. 그쵸? 이렇게 살짝 어깨 보여주는 룩. 그리고 이게 면 소재거든요, 여러분들. 늘어나면 그대로 늘어질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고 그냥 저렴한 맛으로 입을 수 있을 만한 티셔츠다, 이런 느낌? 내가 조금 아쉬운 거는 소매가 살짝 짧아. 이게 좀 더 길게 떨어졌으면 예뻤겠다, 이 정도의 아쉬움?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장감 보여줄게요. 지금 제가 청바지랑 같이 입었잖아요. 이 청바지가 살짝 하의로 올라오는 느낌이긴 해요. 골반 잡히고. 이건 세터 청바지거든요. 세터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었는데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자주 입는단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너무 길면 이렇게 빼서 입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얘는 기장이 너무 짧지도 않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건 아직 안 뜯었다, 일모들. 이게 일모들 뭐게요? 내가 좀 특이한 걸 한번 사봤는데 요즘에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스 같은 치마 같은 거 뭔가 덧대는 거 살짝 유행이잖아요. 이거 원래 근데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요즘 또 많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 친구는 치마처럼 이렇게 아예 잡혀져 있어요. 그럼 청바지에다가 둘러가지고 묶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아예 랩스커트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정도만 벌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리를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어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걸쳐지는 느낌으로다가 리본으로 촤악. 근데 지금 입은 이 티셔츠에는 좀 안 어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입으려고 샀냐면 내가 아까 살짝 이 셔츠 하나 한번 보여줬잖아요. 이거에다 같이 입으려고 내가 산 거긴 하거든요. 이 셔츠도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었어. 솔직히 재질이 내가 싫어하는 재질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통풍이 잘 안 되는 재질이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컬러가 되게 예뻐요. 길이감도 살짝 이렇게 짧거든요. 그래서 타이 같은 거에다 같이 매주면 예쁠 것 같은 거야. 짜잔. 한 개를 일단 풀고 살짝 잠궈서 끝까지 다 잠궈도 한 이 정도? 이런 느낌으로 걸치듯이. 그리고 이 청바지가 지금 얘가 엄청 부하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통이 덜 있는 게 예쁠 것 같긴 해요. 얘는 지금 통이 다 잡아먹어지는 느낌이라. 아무튼 핏이 나쁘지 않죠. 이 카라 부분이 나는 너무 서 있거나 힘이 빳빳하면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살짝 누워져 있어요. 단추를 이렇게 묶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서 넓혀주는 게 훨씬 예쁘고 안에 이렇게 목 포인트 목걸이 해주고 안경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난 안 어울리는 소매는 무조건 걷어주는 게 훨씬 예뻐. 이런 느낌으로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시탑.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패드가 들어가 있는 나시탑들 굉장히 많이 입잖아. 저도 진짜 많이 입거든요? 내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그게 나시 있죠? 이거를 보여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근데 살짝 부유방 커버 절대 안 됨. 지금 제가 최대한 이렇게 당겨와가지고 가려서 부유방 이렇게 가려지는 거지 원래는 그냥 이렇게 두면은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가슴이 4개가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어차피 이너로 입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일단 저는 검정색이랑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샀거든요.
있거든요. 내가 원래 자주 입는 그 패드 들어가 있는 나시탑들은 거의 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둥글게 파여져 있고 홀터넥 느낌처럼 살짝 모여져 있는 끈 모양 플러스 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여져 있는 옷들에다가 입었을 때 등 살짝살짝 보여도 예쁘고 기장은 짧습니다. 브라탑보단 살짝 길다 정도지 솔직히 탑처럼 막 내려오는 느낌은 절대 아니고 배꼽 살짝 가려줄게요. 요 정도 느낌? 지금 흰 색깔로 보여주면 흰색은 이런 느낌. 뒤집어서 보면 백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 안에 패드가 원래 각각 따로따로 있으면 갑자기 한 개로 모여지기도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좀 모양 잡기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탑인데 이런 니트탑. 여름에 입는 니트 뭔지 알죠? 이거는 좀 더 밝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문을 한 거긴 한데 실제로 보니까 베이지기가 살짝 섞여있는 아이보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은 탁해.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지금 겨드랑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겨드랑이가 안쪽부터 시작하면 그냥 딱 맞는 옷의 느낌이 날 텐데 이렇게 떨어져서 가오리가 들락말락하는 핏이기 때문에 이 내 몸 라인이 안에 보이잖아요. 몸에 너무 달라붙지도 않으면서도 헐렁한데 내 몸 라인이 살짝 보이고 내가 지금 안에다가 아까 그 나시를 입어줬잖아. 이렇게 입어도 나쁘지 않죠. 얘는 일단 여리여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 아까 제가 이렇게 가오리 느낌 이 내 몸 라인이 살짝 안에 시스루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에다가 이 파여있는 정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쇄골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좀 더 여리여리해져. 되게 애매하게 쇄골까지만 이렇게 파여있는 넥들이 있어. 그거보다는 쇄골이 좀 더 다 드러나게끔 파여져 있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그리고 소매도 살짝 이렇게 손등 덮어주는 기장.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리여리한 니트 좋아한다 하는 여러분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장 같은 경우는 여기 바지에 이 정도? 좀 길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의가 하나가 더 있어. 내가 가디건을 또 하나 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살짝 올록볼록한 이런 포인트가 있는 화이트 느낌의 가디건인데 지금 제가 입은 게 살짝 탁한 느낌의 크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실제로 봤을 때 이 컬러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한 크림 색깔이에요. 일단 딱 봐도 크롭 기장이죠? 그리고 단추스가 살짝 이렇게 구슬 느낌처럼 되어 있다. 플라스틱 단추? 플라스틱 단추였으면 안 샀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내가 마시멜로 같다 했잖아. 그게 뭔 느낌인 줄 알겠지, 여러분들?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 이런 거는 또 심지어 몸에 붙긴 하거든요. 근데 또 되게 답답하게 감겨붙는 듯한 느낌으로 뚱뚱해 보이게 하는 그런 핏들이 있는데 그런 핏도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살짝 널널한 느낌도 살짝은 나요. 특히 소매 쪽. 이렇게 길게 손 끝까지 온다. 손등 가리는 거 아니고요, 손 끝까지. 걸쳐서 입는 느낌으로는 이런 느낌? 이런 거는 이제 페스티벌 같은 데 갔을 때 나시 같은 거 입을 때 그냥 단독으로 입기 나는 좀 부끄러워요 언니 하는 율무들 있지. 그런 율무들이 이제 나시 위에다가 살짝 딱 걸쳐줘. 근데 솔직히 컬러도 그렇고 이거는 데이트용으로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짧은 미니 원피스에다가 그냥 걸쳐줘도 예쁘고 힙하게 입으려면 힙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근데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퀄리티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은 제가 티셔츠 짧은 기장에 좀 귀여운 티셔츠예요. 이거는 딱 봐도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만한 저는 뭐 삼겹살 먹으러 갈 때 집 앞에 뭐 영화 보러 잠깐 나갈 때 그럴 때 입기 좋을 만한 티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깊게 파여있어가지고 안에 나시를 같이 입어줘야 돼, 이런 거. 짜자잔! 이런 티예요. 내가 나시를 같이 입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살짝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게 훨씬 예뻐요. 길이감도? 길이감? 이 정도? 이 정도로 짧은 기장이고 몸에 살짝 붙는 느낌이고요. 얘는 막 날씬해 보이고 그런 느낌까지의 핏은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몸에 달라붙어. 입으려면 빨리 입어야 돼. 왜냐면 살짝 두꺼워. 그냥 이런 편안한 느낌의 코디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이것도 가격이 만 원인가 2만 원대로 제가 구입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쫀쫀하고 두께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빨리 부지런히 지금 당장 입어야 된다. 제가 사실은 안경들도 산 게 있거든요. 이거 말고 한 두세 개를 주문해 놓은 게 있었어요. 빅시크 한창 이렇게 뜰 때 지금은 벌써 이미 갔잖아, 솔직히. 아무튼 살짝 브랜드 느낌 옷들 아니어도 살짝 가성비 느낌으로 가격 좀 저렴한 것들 중에서 괜찮은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하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놔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